오늘 제가 직업 변경권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한테 가라고 하네요. 시청에. 한 개는 무제한이고요. 이거는 60일 정도 남은 직업 변경권입니다. 58일이네요. 제시카한테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직업 인증을 초기화. 여기 보면 스킬하고 신화폐. 와, 장난이 아니네. 10, 100, 1000만, 10만. 67만 골드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신화폐는 이만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 네, 직업 초기화권이 없어졌군요. 그러면 저는 직업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네, 직업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부자됐는데 83만원 있는데 네, 직업 인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지금 뛰는 공격 직업은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문가죠. 인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네요. 스킬 해제됐고 직업 인증서가 왔습니다. 칭호도 획득했고요. 제가 저격수였는데 8개의 저격수 칭호가 없어졌네요. 우선 스킬 한번 볼까요? 되게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인가요? 2년 6개월 좀 넘게 하여튼 저격수로 활동을 했는데 저격수가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초급 바이럭스 학자네요. 우선 스킬을 보죠. 샘플 채집, 야외 감염 잡음에 갈퀴, 힘줄 등 추가 전리품. 별로 필요가 없네요. 두 번째, 혈청 아이템 제작 시4% 확률로 한 개를 추가 획득. 그다지. 우선은 네, 더 직업을 올리겠습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혈청 슬롯 개방 시 우선 쭉 올리자. 네, 다음입니다. 혈청 슬롯 개발 시 대부분 무기에 독약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 후 무기는 독약을 소모하여 바이러스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키며 표적의 건강과 위성 수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확성기 혈청 소모 시간이 6% 늘어납니다. 이게 바이러스 탄약 같은데요. 요거 때문에 다들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전용 혈청 배합 원고제 획득 시. 그러면 스킬 찍는 법 알려드리죠. 우선은 쭉 올리겠습니다. 베테랑까지 올렸고요. 특급까지 가겠습니다. 네, 이제 쭉 스킬 찍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 활성화 기술 5개. 바이러스 탄약 당연히 바이러스 탄약 5개. 고효율 사용 5개. 수호단체 5개. 독약 강화 5개. 확산 스킬. 도쿄 침투. 티 호르몬. 맹독 효과 5개. 위료상극, 맹독전파,
요의 반격, 마지막 희생. 네, 이 정도 찍었는데요. 생물명장으로 진급 후 맹독을 5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은 1516만 남았고요. 스킬 포인트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생물명장으로 찍고서 맹독 5까지 다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